여러분들 2024 지리산 버스커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국 경상남도 함양군이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함양예총이 주관하는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구석구석, 여러분 마음속에 구석구석 배달되고 있나요? 아닌가요? 네. 다음 무대 준비하고 계신데요. 다음 무대도 아주 놀라운 팀입니다. 제가 아까 리허설하는 거 들어봤는데요. 노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신다는 네, 기타사롱 팀이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기 기타사롱에는 지금 이 행사를 주관하고 계신 함양예총의 회장님이 계셔서 더 뜻깊은 네, 그런 팀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리허설할 때 들어보니까 세 분이 부르시는데 한 스무 분이 합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조화인가 네, 좀 놀랐는데 여러분들도 그 스무 분이 합창하는 것 같은 소리를 오늘 함께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장터 많이 돌아보셨나요? 네, 지금 막 뭐 어디 할인하고 있는데 계속 있죠? 네, 한 바퀴 있다가 네, 또 도시면서 못 본 것들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기타사롱 팀을 큰 박수를 한번 맞아볼까요? 박수 한번 크게 쳐보겠습니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 천천히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곡은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 버리고 회장님이 누구신 분? 이제 저희 마지막 곡은 꽃밭에서 요즘 주변에 꽃들이 활짝 폈잖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한 송이의 꽃입니다.
계십니다. 네, 우리 협양예총 이진우 회장님 잠깐 인사 말씀 듣고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협양예총 이진우, 예, 네, 협양예총 회장 이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기타 팀의 일원으로 무대에 섰는데. 아, 너무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다행히 잘 마쳐서 뭐 기분 좋게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거 맞죠? 20명이 노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아, 저런 목소리 너무 부럽다.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난 안 되는데. 네, 좋은 노래, 네, 풍성한 노래 들려주신 우리 기타 사롱에게 한번 또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